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겨울의 진객인 철새를 반갑게 맞이하는 행사가 열리곤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철새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매개체로 알려지면서 깊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 주변을 뒤덮은 철새의 군무가 장관을 이룹니다. 철새를 사진에 담거나 관찰하려는 조류 애호가들과 관광객들이 금세 모여듭니다. 하지만 철새 축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식 축제로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자치단체는 철새 축제를 개최하기가 여간 난감한 게 아닙니다. 전염균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 군락지를 통제하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또 철새 축제 방문객이 2만 명까지 줄어든 것도 축제 폐지를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철새로 인한 AI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한 3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까지 14차례 철새 축제를 개최했고 수백만 명이 철새들이 연출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매료됐습니다. 따라서 철새 축제의 퇴장이 마냥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철새에 따라서 너무도 멋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데 또 없어진다는 그 사실이 저는 처음 알았지만 많이 서글프네. 군산시는 내년부터는 철새 축제를 폐지하지만 사계절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인 철새 접근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